안녕하세요. 시니어 맞춤 운동 프로그램 헬스투데이의 장재근입니다. 자,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요, 목이나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진료를 받은 수가 2005년도에는 50만 명, 2009년도에는 77만 명으로 늘어났다. 4년 만에 무려 55%가 증가한 건데요. 그래서 이번 주에는 목 통증에 좋은 체조, 예방을 할 수 있는 체조를 준비했습니다.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이번 주는 목 디스크 예방에 좋은 체조를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도움말을 주실 우리 박용길 교수님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네 교수님. 지난주는 저희가 이 허리 디스크에 좋은 체조를 배워봤습니다. 네. 그런데 이번 주는 이제 목 디스크에 좋은 체조를 배워볼 텐데요. 이 목 디스크와 나이와 상관이 있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허리와 마찬가지로 네. 목도 나이가 들면은 기계적으로 이제 많이 써서 닳게 되는데요. 네. 특히 이제 안 좋은 자세로 오래 있다든지 근육이 유연하지 못해서 단단해지면 네. 목 안에 있는 그 디스크라고 하는 물렁뼈의 압력도 높아지고 그러면 변성이 빨리 일어나서 수액에 있는 물성분도 빠지고 퇴행성 변화가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뭐 나이와 연관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요즘 20대, 30대 그 일하시는 분들 보면 네. 목 디스크라든지 목 통증 때문에 거의 호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. 예, 오히려 이제 사무직에 있는 분들, 학생분들이 네. 요새 이제 컴퓨터 작업을 또 많이 하게 되죠. 또 컴퓨터가 이렇게 모니터가 얇아지면서 좀 멀리 있게 되니까 자꾸만 목을 앞으로 이렇게 빼고 네. 컴퓨터를 장시간 동안 또 팔을 올리고 네.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제 목 통증이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. 네,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목이 좀 이렇게 빠져나왔는데요. 제 이 목 때문에 고생이 많거든요. 예. 근데 이 목 그 예방을 그 위해서는 무슨 스트레칭이라든지 체조 이런 게 그 도움이 됩니까? 예. 꾸준히 하면? 그래서 목 주위 근육을 네. 유연하게 하는 스트레치 또 목 주위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네. 그 근육강화 훈련 이런 네. 게 이제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. 아 그렇습니까? 그렇다면 오늘은 월요일입니다. 첫 번째 시간 어떤 체조를 우리 교수님께서 알려주시겠습니까? 예,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 주위 네. 스트레치하는 운동, 네. 유연성 운동이죠. 그리고 아하. 목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그런 근육강화 훈련 이렇게 한번 배워보시죠. 자 오늘은 유연성 운동과요, 이 강화 훈련, 목 주위를 강화시켜주는 강화 이런 체조를 준비를 했습니다. 자 그렇다면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교수님 그렇다면 네. 오늘 그 배워볼 동작은 앉아서 하는 건가요? 서서 하는 건가요? 서서 앉아서 다 할 수 있는데 처음 네. 하시는 분은 앉아서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성이 있습니다. 앉아보죠. 근데 저는 그 이렇게 평상시 자세가 좀 이렇게 구부정하고 이렇게 목이 나와 있거든요. 네.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런 분들이 많아서 네. 첫 번째 운동은 이제 목이 앞으로 이제 빠져 있다고 하는 소위 뭐 거북이 목 이렇게 네.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별명 네. 많이 들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키 크신 분이 그럴 수도 있고 네. 또 이제 구부려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신 사무직종들, 네. 학생들 그런 네. 자세 옆에서 보면 이 귀하고 어깨하고 일직선이 아니고요. 귀가 어깨보다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그런 구부정한 자세. 네. 그런 분들은 이제 바른 자세로 하는 운동을 먼저 이제 하셔야죠. 네. 네. 자, 첫 번째 동작.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 턱을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손을 대고 하셔도 되고요. 손, 구부정한 분들은 요 손에서 턱을 이렇게 떨어뜨리는.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네. 이 손을 이렇게 대고 이 상태 손은 그대로 두고요. 네, 손은 그대로 두고 손에서 턱을 뜬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바른 자세가 되는 경우가 많죠. 꼭 손은 안 대도 턱 이렇게 나오신 분 턱 두 개만 든다고 생각하고. 아, 이제 예. 이중턱이 예. 되는 느낌. 아마 처음엔 거울을 보시고 하셔야지 좀 수월하실 거예요. 이렇게 네. 되면 목이 지금 뻐근함을 느끼거든요. 네, 이게 벗어난 자세로 있다가 하면은 네. 좀 긴장이 되고 네. 턱 주변, 목 뒤 주변 근육이 이렇게 딱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으시고요. 그런데 이 스트레칭이 어떤 도움이 되나요? 그거는 거기서까지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살짝 구부리는 게 목 뒤에 근육이 늘어나는. 이렇게 하면 예, 그게 이제 우리가 목을 갖다 이렇게 올리는 네. 기립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기립근. 예, 목을 펴주는 거죠. 그러니까 네. 신전근 이렇게도 얘기하고요. 네. 그 신전근이라는 곳이 혹시 죄송합니다. 어디 네. 있죠? 그 목 뒤에 있는 근육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쪽 귀 뒤에 이쪽에. 네, 귀 뒤에서 우리가 네. 머리 뒤쪽에서. 네.
목 뒤쪽으로 넘어가는 근육들이 목을 우리가 네. 이렇게 펴주는 그런. 그러니까 지금 이 부위를 이야기하는 네, 거죠? 그러니까 좀 봐주시죠. 목 뒤 이쪽 머리 뒤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두가 양쪽으로 보통 있습니다. 네네네네. 그런 근육들 그래서 이제 그런 목 뒤의 근육들인데 목은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근육층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. 이제 목을 이렇게 바로 세우는 그런 근육을 바른 자세로 해서 구부리는 겁니다. 그럼 이걸 그렇죠? 그냥 이러고만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조금 더 잘하시려고 하면은 목 뒤에다가 네. 손을 넣고 살짝 구부리시는 아, 이 상태에서 겁니다. 네. 이 팔찌를 껴서 네. 네, 머리 뒤쪽에다 대고요. 그리고? 이 상태에서 그냥 네. 눌러주면 그렇죠. 되는 거예요? 팔무게로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쭉 내리시면 근데 대부분 이거 할 때요. 네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게? 예.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다른 근육들이 늘어나고 네. 목 전체 근육이 늘어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턱만 살짝 구부린 다음에 위에서 살짝 누르시면 이 당기는 근육들이 좀 늘어나는 느낌 근육들이 좀 다르실 거예요. 예. 틀리네요. 네. 그렇지. 이렇게 하게 되면 진 전체고요. 네. 아까 말씀드린 원래 자세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목 가운데에서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 좀 있으실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이게 등을 이렇게 좀 구부리면은요. 네. 목의 이 저 긴장감이라든지 이렇게 목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늘어나는 느낌. 네. 그런 느낌이 좀 적은 반면에 네. 상체를 세우고 턱을 당긴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목만 조금 이렇게 그쵸. 앞으로 눌러주면 예, 예. 이쪽에 그 쭉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. 네. 뭔가 이렇게 쫙 하는 느낌. 그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는 좀 힘듭니다만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머리를 누를 때 손의 위치는 정확하게 저희가 보통 이제 뒤통수라고 하는 머리 뒤에서 가장 볼록